자, 오늘은 모하미래도 305동, 305동 3호라인입니다. 3호라인. 메다 30 정도 나오는 대창이 하나, 그 정도 되는 게한 3개 되고요. 그 다음에 대창 2개, 5개에다가 중창 2개, 총 7개입니다. 다 탈거하고 기존 방충망, 여기도 한 7년 된 아파트, 이제 8년째 되는 아파트인데 상태를 보니까 좀 찢어진 데도 있고요. 먼지가 까맣게 쌓여가지고, 이게 지금 뭐, 까맣게 쌓여가지고, 일단은 갈 데가 좀 충분히 지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 양은, 그러니까 알루미늄 방충망이라고 알고 있지만, 양은 소재입니다. 이거는 고철로 팔아도 양은 되지 알루미늄으로 포함이 안 돼요. 그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오늘 이 전체 창호, 틀은 그대로 내비둔 상태에서 미세 방충망하고, 모여 털, 모여도 다 달아가지고 지금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모여까지 완벽하게 새 것으로 탈바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하미래도, 별내동 모하미래도 아파트고요. 2305동 3호 라인인 것 같습니다. 17층 3호 라인. 그리고 대자리가 보면은 긴 거. 매달 한20 정도 나오는 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매달 짜리 나오는 거 4개, 그리고 중창이 3개, 토탈 8개가 나오고요. 여기도 준공된 지한 7년, 올해 8년째 되는 아파트다 보니까 옆에 모여털이 다 닳았습니다. 모여털 다 갈고요. 여기도 알루미늄 섀시에 모여가 이렇게 얇게 되어 있는 거, 지금 요 밑에 있는 거 지금 하나는 갈았는데요.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다 모여까지 교체를 할 겁니다. 모여 교체하고 올라가서 또 설치한 다음에 또 영상 찍도록 할게요. 이게 몇동몇 호죠? 2305동 1703호. 여기 34평이고요. 여기 모하미래도 아파트입니다. 별내. 거실 좌측에 대창 하나. 그리고 우측에 여기도 대창 하나. 그리고 여기에 조그만 중창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안방에 베란다에 꽤 넓은 창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긴 중창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세탁실에 중창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 대창 하나씩. 방에 대창 하나씩 있어서, 여기에 대창 하나, 그리고 여기에도 대창 하나. 총 대창이 5개가 나오고요. 중창이 3개, 총 8개 나왔습니다. 지금 바람도 잘 들어오고 괜찮으시죠? 만족하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네.